기쁨 주고 행복 얻는 조성식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이성구 시인의 시 월아의 밤을 소개합니다. 차창 밖으로 스미는 달빛, 그 시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. 월아의 밤, 이성구. 별들은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달빛은 차창 밖에서 서성인다. 스산한 바람소리, 홀로 서있는 가로등 불빛, 낯설지 않는 일상이다. 짙어가는 어둠 속 가던 길 몸짓거리며 끝이 보일 듯 말 듯 점점 멀어져가며 정처 없이 길을 가는 나는 구루다. 오늘도 수많은 사연 미소 실어 나르며 추억을 먹으며 꿈을 싣고 달린다. 탁월한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중년 신사 심야승차 하신다. 그는 술 상대와 대화하는 것으로 깨는 듯 내일은 품격을 하찮게 생각하는 손님을 만나지 않기를 빈다. 고온이 잠든 세상, 사람 향기가 없는 길, 텅 빈 길을 달리며 새벽이 올 때 쉼없이 함께 달려온 별과 달, 아름다운 이별을 하며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. 차창 밖 초롱초롱 별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불러보는 애창곡. 긴 어둠의 밤을 넘어 요명의 붉은 기운 밝아온다.